Shall we begin? Let's begin. . 받아가지고 그 치킨을 먹을 때 그 추억이 그게 이제 그 둘둘치킨 오늘 오셨어요. 저기 투투라고 그랬는데 투투가 둘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둘치킨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향수를 자극하는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둘둘치킨이 그 LA에서도 정착이 되면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저를 욕하고 또 뭐 성기 누가 됐다고 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애환을 푸는 또 프랜차이즈 쇼이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정말 기대가 있습니다. 역으로 한국으로 또 수출을 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하고요. 뭐 우리 산자부에서 좀 부탁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분량적으로 우리가 한국 창업, 청년 창업에 일자리 창업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조직도를 보시면요. 저희들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뭐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총회가 있고요. 우리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한인회장이라든가 상공회에서 여러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옥타도 오셨는데요. 옥타 회장님도 자문위원으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예,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부지회 밑에 사무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MD분과 경영, 지원, 설계, 시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주인은 사실은 우리 회원들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엄청난 포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커피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와 브랜드의 역사 짧지만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프앤비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단골 커피. 커피 사업은 매스마켓을 타깃으로 하는 가장 대중적인 라이프스타일 사업입니다. 기존 카페가 매력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단순 유통 판매점이었다면 달콤커피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F&B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관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장하고 있는 달콤커피는 동일하게 지배하는 세상 넘버원을 넘어 온리원을 추구합니다. 달콤커피는 세계 최초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국내 1세대 IT 기업인 다나를 모회사로 두었으며 2011년 4월 다나의 기획자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아낸 신개념 결제 서비스 및 음악 콘텐츠를 활용하여 플랫폼 카페로서 노년의 직영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년여간 레드오션이었던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여 차별화된 콘텐츠와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고 그 결과 공간과 메뉴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던 특색 없던 커피 시장에 새롭고 달콤한 판도를 제시하며 고객 타겟팅 된 매력적인 F&B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콤 커피의 커피에는 커피 그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선별된 아라비카 종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과 향의 밸런스를 최적화시킨 프리미엄 블렌딩 기법을 통해 고객 선호에 따라 맞춤형 커피를 제공해드립니다. 맛은 물론 건강한 재료, 아름다운 비주얼, 마시는 재미까지 챙긴 끊임없는 연구와 상상력으로 완성된 특별한 음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IT 기업 다나 출신 멤파워들의 시각에서 창조된 달콤 커피 인테리어 공간은 고객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온라인 모바일 레이아웃 설계를 바탕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사함과 동시에 트렌디한 연출까지 잡았습니다. 음악 카페라는 컨셉으로 고객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달콤 커피는 매월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매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객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달콤 커피 스탬프 카드를 통해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증강현실로 감상할 수 있으며 카드를 콜렉션하는 또 다른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또한 달콤커피 매장에서 선정된 아티스트들이 직접 공연을 선보이는 베란다 라이브는 대표적인 음악 콘텐츠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뮤지션들에게 장소를 무료로 대관해주는 오픈마이크는 뮤지션과 고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콤커피의 차별화된 F&B 콘텐츠는 수많은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커피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3년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달콤을 출범하여 메이저 커피 브랜드로 진입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한 후 4년간 매출 270%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다양한 고객 매장핀, 음악 콘텐츠를 통한 연령별 브랜드 충성 고객을 확보함과 더불어 분기별 출시되는 신메뉴에 대한 높은 고객 신뢰도에 힘입어 경쟁사 대비 높은 매장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 대비 50% 이상 매장 수를 늘리며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4년 만에 국내 매장 수 탑 8 브랜드로 진입하였고 신규로 개설하는 매장은 압도적인 우세로 탑 3 안에 들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의 뒤에는 달콤 커피만의 차별화된 플랫폼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달콤 커피 물류 플랫폼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최초로 신세계 푸드 물류 서비스와 제휴하여 안정적인 발주 및 관리가 가능한 MRO 시스템을 도입, 주 6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
안정적인 물류 수익은 물론 차별화된 물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직원들이 매장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더욱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달콤톡이라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매장 80% 이상 도입된 디지털 사이니지 메뉴보드를 통해 생동감 있는 메뉴 전달과 함께 달콤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 개개인의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추천 메뉴, 고객 기념일 쿠폰 발송 및 알림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한 달콤커피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20대 여성들의 워너비 신세경, 30대 여성들의 로맨틱가인 다니엘 해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빛나는 한류스타 이광수까지 다양한 스타들이 달콤커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 태양의 후예, 도깨비까지 대박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달콤커피를 많은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해외로 방영된 드라마들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5개국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완료 후 글로벌 슈퍼 매장을 개설하는 등 달콤커피는 아시아 넘버원 카페 브랜드로서 전 세계를 달콤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브랜드 어워즈, 2016년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즈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달콤커피는 커피 프랜차이즈 단일 사업으로 2017년 연매출 300억, 2년 뒤에는 2배 가까이 성장한 6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달콤커피 가족도 늘었습니다. 2013년 5명으로 시작했던 달콤커피 가족도 이제는 400명이나 됐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요? 달콤커피는 참신하고 확실한 미래 성장 전략을 통해 주식시장 상장에 도전하여 함께하는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단순 F&B의 가치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서 영상으로 대체를 했고요. 저희는 그 F&B 비즈니스를 넘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달콤커피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1대1 미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들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현욱입니다. 보통 이 집중력이 쭉 사라졌다가 이 끝날 무렵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마침 또 제 순서에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또 분위기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벤또랑이라고 하는 한식과 일식 퓨전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론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 많이 먹고 있지만은 해외 이제 전시회를 나가보면 일식들이 이제 시장을 많이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벤또라는 말은 굉장히 유니버설 텀으로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물론 한국 브랜드입니다만은 한국과 일식의 퓨전 브랜드로서 벤또랑을 이렇게 저희 메인 브랜드 네임으로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매장 전경을 한번 보시면 우선 저희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고객들의 반응이 있는지 우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영상 먼저 보시죠. 색다른 손맛이 있다는 한식당. 여기서 기다리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20분 기다렸는데 너무 배고파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별미가 있거든요. 음식을 싫어마냥 갓한 사람들. 엉덩이 붙이면 일단 중국부터 하고 볼래? 저희 도시락 주세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대나무 육개, 밥과 반찬 빠르게 담아내는 손길.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5분. 그러나 고기에도 정성 가득한데. 네, 저는 수제 배달기이기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수제 반찬만 20가지에
다양한 만큼 형형 색색 꽃동산에 온 것 마냥 화사하다. 등장하기만 하면 열렬한 환호는 지워. 감탄사 자동발사. 입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는 열 사람 다 쓰러지는 맛이라나. 음식이라서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신선함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수제 도시락은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하루 두 번 가게 문을 닫고 반찬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작은 반찬 하나까지 집에서 금방 쓴 도시락 같지만 패스트푸드처럼 금방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장점. 어떤 직장인을 위하여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수제 도시락을 생각해보세요. 일본식 가정도시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굽고 찌고 튀긴 반찬들을 다시마 물로 지은 밥 위에 담아내는 수제도시락.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쁜 모양으로 식사되는 운전성실의 기본. 포장주문도 밀려들 정도의 대박 상품으로 거듭났다. 한 끼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에 인근 직장인들 입맛을 모두 접수했다고. 입맛 살살 녹이는 수제도시락, 상상만 해도 군침 골간 넘어가는 편리. 엄마가 이제 도시락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좀 해줘. 드디어 공개되는 매출은 얼마? 매출이 재료 하나하나 정성이 넣어졌으니 대박나는 건 당연지사. 저희 그 벤토랑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중국 베이징에 저희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또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현재 오고 있고요. 중국은 약간 그 정치적인 문제가 현재 있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각지에서도 상당히 지금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고 있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회사 소개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브랜드 사실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벤토랑을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 세 가지 브랜드는 이미지 중심으로 잠깐 넘어가고 개별 상담하실 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매장 계약이 안 되면요, 확장이 안 되면 자금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뭐 저희 미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다른 업체들의 어떤 기사라든지 뉴스는 많이 보시겠지만 확장이 안 됐을 때 그 파이낸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한국 본사도 마찬가지고 AT 글로벌이라는 빈을 로스팅해서 역수출하는 그런 저희의 자회사와 그리고 저희의 물류 시스템, 물류에서도 충분히 나고 있는 어떤 그 수익이죠. 수익과 이 가맹에서 오는 그 수익을 통해서 확장이 안 되더라도, 매장 계약이 당장 안 되더라도 본사가 버틸 수 있는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가장 집중을 하셨다고 제가 저번에 한국에 저희 이제 계약하러 갔을 때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도 대표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셨고요. 저희 커피베이는 크게 세 가지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브랜드들이
높으니까